가운데에 나와주신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공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수의 회원으로 평생교육원 감사로 봉사하시면서 매일신문 시니어 회장으로 활동하시는 광종현 선생께서 2조연의 이화 월백을 백음반주에 맞추어 시도창을 하시고 이어서 무용분야로부터 국악을 이수한 여병동 백음연주가의 정성공 연주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오형제시죠. 제 막내입니다. 어르신이 아주 이름을 멋지게 지어주셨습니다. 첫 아들을 백년선생, 두 번째 아들은 천년선생, 그래 만년선생, 다음에 억년이죠. 그 끝이 이제 제가 노래 부를 이조년 선생의 이화 월백입니다. 오형제가 모두 출중한 탓을 했습니다만 이름 따라서 그런지 이조현 선생이 몇시간 제일 큰 뜻을 했습니다. 아마 이름이 억보다 조각도 높습니다. 아마 이런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대금 연주가 있습니다. 전문 낭송인인 이은정님께서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의 만해 선생의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예,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웃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떠날 때 울면 잊지 못하는 증거, 뛰다가 가로등에 기대어 울면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잠시라도 기뻐하고 애처롭기까지만 한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죽기만 하는 사랑에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 수 없음을 아파하고 남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질투하지 않고 그의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할 줄 알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당신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세 번째 불어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출신으로 한국국가진흥원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역임하시고 전국 내방가사 경연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경륜을 가지신 담수의 회원이신 유복회 여사께서 하회마을의 내방가사 노인소회가를 시범 낭독하겠습니다. 전생 후생 소문이요 부유 같은 이 세상
장순 몸 다름없다. 모양도 차늙어지니 꽃같이 곱던 얼굴 곰벗어서 웬일인고 삼단같이 길던 머리 불안다니 서가는가 새별같이 밝던 눈과 거울같이 밝던 귀가 철벽강산 되어가네. 밥 먹을 때 골짝 쉬면 아래 턱이 코를 차고 무슨 소름 받았길래 안질조차 길어진다. 또한 말씀 들어보소. 꽃이라도 낙화되니 오는 날이 돌아가고 나무라도 무목되니 이 눈먼새도 아니 온다. 비단옷도 떨어지면 물걸레로 돌아가고 좋은 음식 변질되면 수채 붕괴 들어간다. 우리 인생 가는 길은 저산천에 올라가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 3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건 많은 서로 같은 우리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사문실계 걷어진다. 네. 노비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 같습니다. 내방가사는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 및 안동시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력 중으로 있습니다. 홍보활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제1부 마지막 순서는 제갈량의 출사표와 한우의 제11항과 더불어 유학의 3대 명문장이라 평가하는 이민의 진정표를 우리 담수의 서해실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김지철 원장님의 시범 낭독이 있겠습니다. 최봉선조하야 모족정화
자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오신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대구 광역시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인원 생활봉사과장께서 오셨습니다. 이승옥 성균한 유도의 대구 본부회장께서 오셨습니다. 박도규 박약회 대구지회 명예회장께서 오셨습니다. 정종학 보훈선생 숙모의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동근 영남대계양연구원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기 3.1보훈연합회 총재님께서 오셨습니다. 서정학 신한국운동본부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경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모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실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대구광역시 행정동호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멀리 안동석 장성진 경당 종선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재경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춘추의 회장님을 대리해서 이수만 상금 보좌님 모셨습니다. 예. 우리 미도봉사의 정민숙 회장님 모셨습니다. 홍준희 여주시인 담세 이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예. 신분들인데 또 할 되는 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수의 임원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현영 고모님, 상고모님, 김규재 고모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상고모님, 김규재 고모님 나오셨습니다. 부회장님, 장문표 부회장님, 박동영 부회장님, 우신남 부회장님, 서정학 부회장님, 이훈 부회장님, 유인마 부회장님, 이성범 부회장님, 김정수 부회장님, 유해궁 부회장님, 장태한 부회장님, 강수빈 부회장님, 김홍배 부회장님, 한석강 부회장님, 최진동 부회장님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부회장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경락 담수회 자문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문위원장 여러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최찬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조옥성 여성위원장님, 여성위원 함께 나오셨습니다. 김성 편집위원장님하고 편집위원들 나오셨습니다. 강수균 아양사 사장님을 비롯한 아양사 한시동호회 회원님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아양사 사장님. 그리고 유달선 평생교육원 응답을 비롯한 평생교육원에서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에 24개 지회 지회장님들 대부분 다 오셨습니다. 함께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거를 끝나는데 모두가 가장 많으신 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빈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단법인 담수회 윤리도덕 선양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단상에 대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담수의 평생교육원 김도용 강사님과 곽도희 강사님의 노래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양음사 사장이고 제일 최근에 부회장에 추대된 강수준입니다. 담수회 헌장. 담수회 헌장 전문. 우리는 사라져가는 전통사상을 천추만대의 개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찍이 유림 원로 재현들의 뜻을 모아 담수회를 결성하였다.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 사상은 살아 숨쉬는 결의의 역사여 5천년을 면면이 이어온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이다. 광복 후 밀어닥친 서북문명은 고유한 전통사상을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물질문명의 추종과 옛것에 대한 맹목적 부정으로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불러왔다. 유고한 전통사상의 뿌리는 인간 본성에 터잡아 오랜 세월에 걸쳐 갈고 다듬어진 민족의 정기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담수회의 창립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실천 강령 1. 우리는 담수회 이념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 회복운동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전통사상의 기본 윤리가 뿌리를 내리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저마다 도덕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우리 담수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의, 염치 덕목을 배워 생활화 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1. 우리는 경제 아무리 발전해도 수준 높은 질서가 따르지 못하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으므로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유림으로서 자긍심과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후진 지도와 사회 참여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2022년 10월 사단법인 감수회. 예, 공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감수회 박연탁 회장님께서 대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감수회 회장 박연탁 인사드립니다. 담수의 5,600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수회가 유림을로 재인들의 뜻을 모아 1963년 설립한 이후 금년으로 59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수회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습니다. 회원 5,600명 중에 24개 지구와 부설평생대학도 운영했습니다. 오늘 담수회의 발전과 자축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날아가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수회 윤리도덕 성장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사해 주신 강원이 대구시 교육감님, 이제는 경상북도 새마을 봉사과장님, 그리고 이승우 성균관 유도회 대구 회장님, 박도규 바야회 회장님, 최상희 준치회 회장님, 정종화 연구소원 회장님, 이동근 태계학 연구원 이사장님, 서정화 신앙운동본부 이사장님, 김행기 삼보연 총재님, 신경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장님, 김병규 대구시 행정 동의 회장님, 정인수 유도 공사의 회장을 비롯한 여러 예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제멸란 때는 이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고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해방 이후 정신으로 혼란한 시대는 지혜와 설기를 모아서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산업화를 거쳐 새마을운동의 피와 땀으로 가난을 면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무궁한 서구 문명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의 전통사상과 도덕적 가치관에도 많은 혼란이 났으며 인성교육을 오히려 퇴보시켰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국가의 기반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국가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 경청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이념 논쟁하는 등 국가적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화합과 협치의 정치, 남에 대한 배려와 용서, 공자님의 일의 사상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치도 바뀌고 사회적 분위기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역사에 머물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국가 기반을 단단히 하여 하였습니다. 가만사성에 대해서는 가정이 화목한 모든이 다 잘된다 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하만사성이 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이 우리 민들이 하라고 대동단결하여 국가의 무게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에는 공부 참신의 정신으로 유학의 견뎌 대중화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을 위하여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교훈을 기원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 한보람 과장께서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홍준표입니다. 윤리도덕 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담수회의 2022년 윤리도덕 선양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아기념의 대중화와 건강한 도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주신 박연탁 회장님을 비롯한 담수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60주년을 앞둔 담수회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정신문화를 바로잡고 바른 인성과 나라 사랑을 통해 점차 사라져가는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왔으며 올곧은 선비 정신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윤리도덕 선양대회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되찾고 국가의 기틀인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유림의 역할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윤리도덕 선양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담수회의 무궁한 발전에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장님의 메시지를 전한 한보람 국가에서 전달하려면 고맙습니다. 강릉이 대구광역시 교육감님께 축사를 청해 보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 굉장히 날씨가 청량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쌀쌀한 느낌도 드는데요. 모두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대구 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던 윤리도덕 선양대회가 마침내 개최가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아마 3년 만에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모두 우리 어르신들께서 모여 계시니 저도 뵙는 마음이 기쁩니다. 유학 2년과 영남 합통의 도학 정신을 바탕으로 신인이 예지신을 실천을 근본적으로 하시는 근본적으로 하고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담수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행사를 개최를 해주신 박영탁 회장님과 담수회 여러 부회장님들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낭독해 주셨던 담수회 훈장을 들으면서 아, 저 부분들은 교육감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담수회는 대구 지역에 본부를 두고 전통과 현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켜주시고 유학사상과 한국 전통 사상을 연구하고 보급해 오는 데 크게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옛날에 복잡하고 형식에 치우친 예절 절차를 그대로 단습하는 게 아니고 예절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고 거기에 의의를 두고 계십니다. 담수회에서 추구하는 정신과 함께하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교육의 본질이 바로 인성을 올곧게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기 취임하면서 5대 전략 중에 제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인성을 바로 세우자입니다. 물론 학력을 높이 세우고 학력을 잘 아이들이 이끌어가고 학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배운다는 것은 공동체와 조화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또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교육가족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할수록 오히려 전통적인 가치가 가정과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옛 조상들의 삶과 경륜의 지혜를 다시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해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교육을 더욱 꼼꼼하게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시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담수에 태운 여러분들의 깊은 가르침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기관단체장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교육이 미래를 향해 우뚝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을 모토로 전국시도지사협의 회장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이철우 경북지사님을 대신해서 이진환 새마을봉사과장께서 축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장 이진환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오나 일정상 함께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하게 되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2년 담수의 윤리도덕 선양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큰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자지교 다음 연수라 아름답고 담백한 그 이름처럼 우리 민족의 정신, 사상의 뿌리를 지키고 되살리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묵묵히 실천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연탁 회장님을 비롯한 담수의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수에는 추로우 지향이 영남의 뿌리를 두고 63년도에 설립해서 전통 윤리사상의 고취와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도자 도우 연결찾기와 학교에 따른 표창, 장학금고 운영, 부르유 돕기, 전통 윤리 강연, 충효 예절 교육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상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각오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숙명처럼 알고 살아온 그 지긋지긋한 5천년 간을 끊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K-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 K-POP, K-영화, K-K, K-푸드, K-패션 등 모든 영역에서 5대양 6대주 온 세계가 한류 열풍의 도가니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물질 만능주의와 우리의 정신문화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려 많은 사회적 병폐와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세계 자살률 1위, 저출산 세계 1위, 세대 계층간 갈등 심화, 청소년 범죄, 성범죄 급증, 그리고 나라를 불러 쪼개는 좌우 이념 논쟁 등 하루하루 사회가 흥폐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 빈곤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변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정신문화의 회복, 유배적 공동체의 가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고 유교문화의 현대화, 즉 선비 정신의 현대적인 개성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어르신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담수회가 추구하는 인간성 회복과
윤리도덕 선정사업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2022년 윤리도덕 선정대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담수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3.1보국운동연합회 김영기 총재님께 축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유학의 이념과 영남 확통의 정신을 계승하고 윤리도덕의 선양과 전통문화를 계승할 목적으로 1963년 창립된 담수회의 2022 윤리도덕 선양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남 유린, 영남 선비의 정맥을 잇고 있는 담수회는 우리 대구 경북이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담수회 박연탕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원로로서 큰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유학은 단순히 전통 이념과 옛 사상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신의와 성실을 강조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유학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높이 평가하는 유교 자본주의, 컨퓨시안 캐피탈리즘 논이 있습니다. 공자가 논에서 견리사리,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라고 가르친 바 있는데 오늘날 공정과 정의는 자본주의의 부패와 침체를 막는 소금과 활력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과 유학은 과거의 훈구학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경세치용의 경세학이요 수리치인의 윤리학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이 소학을 학생들이 읽어야 할 인문고전으로 선정한 것에서 우리는 유학이 21세기 미래 학문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K-POP이 이어 K-EDU, 한국교육, K-Culture, 한국문화로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학은 한국에서는 영남에서 그 점수가 전성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영남 유학, 영남 학파가 재발견되고 재평가되어 글로벌화 할 수 있는 호시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펼쳐질 전통문화 전성과 윤리도덕 선양 활동이 유학의 세계화, K-culture, 나아가 K-short, 한국 사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상을 받으실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3.1 정신 보국운동연합 총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김형기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청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곳으로 마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상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0회 전국 한시 101장에서 입상하신 분에 대해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동기 선생님, 수상자 단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출범한 담수회 전국 한시 101장은 지금까지 대구 동촌 양무에서 현장 101장을 개최해 왔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2020년부터 3년째 현장 101장을 하지 못하고 지상 101장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8월 10월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한시 동료원으로부터
189점의 작품을 접수하여 양음사와 담수에서 선정한 포선위원 세 분께서 엄정히 심사평가하여 총 33분의 입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원상하고 차상, 차하 세 분 중에 차상은 안 오셨습니다. 두 분께 시상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상입니다. 대구 양음사 한시의 이동기, 기아는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사단법인 담수회가 주최하고 양음사가 주관한 제20회 전국 한시 101장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상자가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사단법인 담수회 회장 박영탁, 양음사 사장 강수균,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 수여됩니다. 강승윤 사장님, 다음 사항. 네. 차하는 양음사 사장께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대구 양음사 한시의 김병년, 차하, 기아는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사단법인 담소회가 주최하고 양음사가 주관한 제20회 전국 한시 101장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사단법인 담수회 회장 박연탁, 양음사 사장 강수균, 부상으로 상금 30만 원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동기 회장님 따님이 꽃답을 준비해 왔습니다. 꽃답을 드리세요. 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 김병현 농원 85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양음사 한시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 지역의 원로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에서 남수회 임원으로 봉사하다가 퇴임하신 분들께 회장님의 경로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단상으로 차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예문 전 이사님, 예.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영 전 감사님, 이진용 전 이사님, 성령관 전 영천 지회장님, 김정현 전 상주 지회장님, 이용선 전 성주 지회장님, 함진호 전 봉화 지회장님, 박상훈 전 청도 사무국장님, 정정호 전 경산 사무국장님, 정동화 전 영천 사무국장님, 손양현 전 우량 지회장님, 네, 차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창장. 사다범인 담수의 도지행운, 기아는 유아기념과 영남합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윤리도덕 선양과 전통문화 전성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7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5년간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담수의 발전에 이바지한 큰 공을 높이 칭송하여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사단법인 담수의 회장 박연탁, 부상으로 위로금 10만 원씩 전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초장상 담수의 이원영, 내용은 같습니다. 소장장 담수의 이진용, 내용 같습니다. 초장장 담수의 영천지의 성령관 지회장으로 3년간 봉사하십니다. 내용 같습니다. 초장장 상주지의 김정현, 2년간 지회장 역임하셨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초청장 이용생 성주지회장으로 3년 봉사하셨습니다. 초청장 봉아지 항진호 2년간 지회장 봉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청장 성주지회 박상훈 3년간 사무국장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청장 경산지회 정정호 2년간 사무국장 봉사하셨습니다. 초청장 영천지회 정동화 3년간 사무국장 봉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청장 밀양지회 손양현 4년간 밀양지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담수의 일선 조직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물심으로 헌신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담수상은 사단법인 담수의 포상 규정에 따라 담수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회원 중에서 매년 한 분씩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담수 예분으로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제1회 수상자로는 1994년부터 담수의 회원으로 입회하셔서 30년간을 품위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 부회장, 수석부회장, 상임고문 등으로 담수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본회 이은영 상임고문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현영 상임고문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수상 제1로 사단법인 담수의 상임고문 이현영 1931년 경호생 기하는 유학이념과 영남방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윤리도덕 선양과 전통문화 전승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1994년도 회원 가입 이래 원만한 성품과 두터운 친화력으로 담수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한 성공을 기리기 위하여 회원 일동에 존경하는 마음과 따뜻한 정성을 모아 담수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사단법인 담수의 회장 박연탐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을 수여합니다. 이제 꽃답을 전달합니다. 이제 주민께 인사하겠습니다. 경례 예, 담수의 상임 고문 이현영님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2부 윤리도덕 선양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3부 소빙감사 강연이 있겠습니다. 예, 첫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는 김원종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김원종 강사는 한국유학의 본향인 안동 내암마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만에서 수학한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교수직을 퇴직하고 지구에서 사자성어 해설, 유학에 관한 유튜브 활동과 관련 학회나 유림단체 초빙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원종입니다. 제 원래 나이가 3년 뒤에 이 환갑이 됩니다. 굉장히 아직 적은 나이죠. 요즘 나이는
요즘 나이는 자기가 모적상의 나이에다가 곱하기 0.8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원영 하상인 고문께서 오셨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원래 이런 셈이더군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 이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워낙 의료 시대를 좋아지고 해서 모두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니까 정말 이 강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힘이 센 사람 그러면요 우선 우리 머릿속에는 동경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굴까? 아마 우리가 기계새의 역발산 했던 항우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항우도 세지만 관우장비 유비가 세 명이 덤벼들어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장수 여포가 되겠는가? 어떤 분들은 여포가 뭐 항우가 중국 사람이고 세다들 세양의 헤라클레스를 당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뭐 헤라클레스는 신화적인 인물이지만 실제 인물이 삼손이 있으니까 삼손이 아니겠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외국 사람 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도 좀 치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 봐야되는 고려 무인정권대 경주의 깡패 출신으로서 당대 최고의 괴력을 가졌던 이의민이라고 있습니다. 이의민, 최충수 두 형제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그 이의민보다 조금 앞서서 천하장사인 경대성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머리에 떠올 것. 요즘 그러면 누가 힘이 제일 셀까 하면 뭐 경북 사람 아닙니다만은 이만기, 강호동, 뭐 이준희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머리에 넣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천하의 괴력을 가진 한 사나이 계셨는데 세상에 별로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름을 좀 더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분이 어때 원래 중국 사람이던데 이 멀리 이 노나라에서 좀 멀리 떨어진 송나라 사람인데 이 양반의 5대 조모가 어느 날 수레를 타고 외출을 나갔는데 그때 요즘 말로 하면 영의정인 송나라의 영의정이 이분의 5대 조모를 보고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뿅 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저는 천하절색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느냐 이러면서 저게 누구의 마누라냐 했더니 공보가라는 사람의 아따 마누라. 공보가는 좀 몰라지 요즘 군중 병조 판사 아닙니까? 그래 이러다가 이 병조 판사인 공보가라는 사람을 이 모함을 해서 죽이고 그 마누라를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병조 판사를 더 좋아했는데 왕이 보니까 영의정이 너무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 저놈을 어떻게 처단하자 하다가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마누라를 뺏긴 그 이 분의 자식들 그리고 가족들이 그날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해서 노나라로 갔습니다. 노나라에 가서 3대가 지났는데 저 멀리 외국에서 도망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았어요. 밑바닥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이 그 5대 소리 났는데 천하장사입니다. 키는 거의 2미터가 되고 힘이 얼마나 센지 이분의 힘의 괴력은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들어보세요. 춘추 좌시제라는 책에 보면 노나라 군대가 이웃 피병이라는 성을 공격을 했는데 피병성에 지키던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어서
유인 작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문에 보면 여러분 가끔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이 크레인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올리는 성문 있지 않습니까? 이 성문을 잠깐 들어 올리니까 노나라 군대들이 수백 명이 그리 들어갔습니다. 아, 이놈들이 문을 열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군대가 500여 명이 들어가자 그 문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그게 도관에, 우리말로 하면 그게 완전히 도관에는 쥐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활이나 혹은 뭐 이런 기름불로 해가지고 공격하면 전멸하는 겁니다. 그때 이 장사가 내려오는 문을 그대로 잡고 있어서, 500명이 다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놓고는 자기도 몸을 피해서 살아남아. 여러분, 이게 역사에 그대로 적혀 있는데, 아니, 이게 과장이 아니면 사람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걸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공으로 도나라의 조그마한 마을에 고론이 됐습니다. 워낙 전공이 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물어물 살았는데,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되었는데, 요즘, 그때 나이는 요즘처럼 0.8을 곱해가지고 56세가 아니고 진짜 70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마누라에게서 딸을 9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딸딸이 아빠가 아니고 딸딸딸딸딸딸딸딸딸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상이 제사 받는 것이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조상에게 죄를 진다. 맹자에도 나옵니다. 말은 불효 가운데 모후 위대, 뒤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다. 그런데 그 모후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이에요. 다른 아무리 나도 사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이 고민하다가 마누라에게, 여보, 정말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좀 봐줘 했더니, 마누라도 자기도 늙었잖아요. 옛날 나이로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옛날에 나이는 그 비슷한 나이였기 때문에 여자가 더 많습니다. 안 그래도 귀찮은데, 옛날에 아무 힘이 있어도 귀찮은데, 다행이다 해서, 그러면 오케이 했더니 이 사람이 소신을 하나 구했어요. 소신을 구해가지고 또 열심히 어떻게 힘을 썼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한을 풀었구나 했는데, 아니, 아들이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것도 한 달이면 모르겠는데 두 달을 다 못 쓰는 중증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과거에 제사에는 두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소아마리, 한 사람은 치질이 있는 사람. 치질이 있으면 조상이 더럽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죠. 그렇게 그 씻고 들어가면 되지 왜 안 되느냐. 하여간 옛날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치질이 있거나 몸이 붉은 사람은 제사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71세가 된 노인이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서 하다가 친구를 만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자네가 좀 나를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 이 사람은 뭐냐면 딸이 셋이 있거든요. 아주 어린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 영향도 대단하죠. 70 정도해가지고 딸이, 10대 딸이 셋이나 있으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손녀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세 딸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 영감 알지? 이 영감 그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힘은 천하 장사다. 너들 알잖아. 옛날에 그 피병성 공연할 때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나이가 바로 이 사람인데, 이래이래 사정이 이래이래 해서 지금 고민이 엄청 많으니 너희들이 좀 해결해라. 애들은 첫째 딸, 둘째 딸이, 아이고, 아베 왜 이렇게 하면서 나 나가버려요. 그런데 셋째 딸이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좀 안 됐습니다. 마음에 좀, 저도 좀 마음이 뭉클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처녀가 그때 7살이고 이거는 70이었는데 두 분이 정식 결혼은 어림도 없죠. 본처도 있고 소신도 있는데 또 71살 노인이 요즘 지금 58세지만 71살 노인이 7살 난 애를 데리고 와서 헐레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저 멀리 들판에 가서 야합을 했습니다. 늘야자에다가 합할합자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기가 자기 집하고 거리가 그 먼 곳인데 동굴 속에 모자를 두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음식과 의복구식주를 해결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노인이 과로를 했는지 저한 나이에 74살에 돌아가셨어요. 71살에 아기를 놓고 74살에 돌아가셔서 이 아기가 아버지가 바로 요즘 나이로 3살에 아버지를 잃고 그때 어머니는 20살이고 동굴 속에서 살고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여러분 공자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고생만 하다가 돌아갔죠. 그런데 아버지 무덤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공자를 모릅니다. 서자도 아니고 서자는 공자의 형님은 소마비가 된 형님이고 공자는 서자도 아니에요. 서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 주소 나설도 아니고 을자라고 해도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 소속이 없어요. 안 받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공자가 어머니가 죽으니까 아버지 무덤 부근에 갖다 써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관을 들고 이 아버지 고향 마을에 가서 죽치고 앉아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불쌍하니까 공자 나이 7살 아닙니까? 이 고등학생이에요. 어머니 관을 끌고 아버지 마을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버지 산속 어디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그 이 아버지의 친구의 부인이 할머니가 되는데 살짝 오더니 얘야, 야 공장 공부야, 너 아버지 산속 저기 어디 있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아버지 무덤 부근에 산소를 썼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어머니도 모셨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냐. 근데 공자가 여러분 아저씨들이 날 때부터 천재지 않습니까? 엄청난 천재죠. 여러분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자기도 아버지가 고론을 했던 사람인데 물론 몰라 그랬지만 서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고론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보통 그때 옛날에 지금은 8살 때 학교에 가는데 공자는 환경이 너무너무 나빴기 때문에 15살이야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52호의 지구학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전부터 공부를 해서 배워서 내가 15살이 돼가지고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게 아니에요. 15살 때 드디어 학교 부근에 가서 뒷구멍에 들어가서 뭔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자는 참 이 사람이 정말 운도 좀 훌륭한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학문이 무엇인가 이런 머릿속을 생각해보니까 예학입니다. 이 노나라가 원래 주공의 주나라를 만든 주공의 이 주공의 아들 백금이가 처음으로 초대 이 군주가 된 나라인데 이상하게 또 주례를 지은 분이 바로 이 백금의 아버지인 주공인데 어떻게 해서 노나라가 예를 모르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웃나라에 사신을 와서 예를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는 소리를 요즘 말로 하면 대단한 그 경주 옥골채씨 가도 훌륭한 양반집이었는데 아, 자손들이 예를 하도 몰려가지고 집에 가서 망신당하는 그런 꼴 그런 일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종손님 와 계시다고 알아서 일부러 인사드리려고 드린 거고요. 아 그런데 이 양반들이 가서 그런 망신을 당하고 나서 돌아와서 야 이거 예를 배워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 누가 그러는데 숭양을의 아들 공구 그 친구가 한 15년 동안 예만 공부해서 예 통달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이는 얼마 전에 30쯤 됐는데 데려오면 예를 배웠어요. 그 자기도 배우고 자기 아들 둘도 배웠어요. 그 매우 환자입니다. 매우 의자입니다. 너는 앞부분에 나옵니다. 두 매우 의자가 효를 묻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부의 뜻을 어기지 말라. 답이 딱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전공을 삼창. 그래서 노나라에서 예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그래서 32립 30살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형님이 뭐 다리가 아파서 옆에서 자기도 다리 전처하다 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부 예입니다. 여러분. 예에 통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주자도 그걸 몰랐어요. 그리 많은 사람들이 이부 32립이 뭐냐 30살인데 섰다 뭘 섰단 말이에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고증을 해서 알아냈어요. 그게 바로 예의의 통달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 뒤부터 평생, 30대부터 50대까지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20년 동안 학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자가 훌륭하다는 걸 세상 사람을 다 알고 등용을 하다 그러는데 그 나라에 마침 여러분 논어에 보면 양화라는 거, 양화편이 있죠. 양화라는 사람이 공자와 나이도 비슷하고 생긴도 비슷하고 머리도 비슷하게 천재인데 공자는 좋은 쪽으로 이 머리가 좋다면 이건 악한 악취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사사건건이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공자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자가 양화가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노나라 임금까지도 마음대로 하는 무시무시한 권력자가 되었다가 노나라의 모든 이 세력들이 저물이 우리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저 자식을 없애고 난 뒤에 싸우자 이렇게 해서 총 힘을 모아가지고 양호를 몰아냅니다. 결국은 양호가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이 난국을 수습하려면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공부다! 이렇게 해서 공자를 모셔가지고 등용해서 한 3년 동안 공자님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는데 3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하니까 이웃에 있는 제 나라가 아니 저놈들이 크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냐 해서 방해작전을 펴고 공자를 계속 쓰면 우리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하는 수 없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무휘 뭐 이 서커스단을 보내오고 하는 것 다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나 봐봐 즐기고 나라 국민을 키울 사람 하지 말라는 경고장이에요. 그리고 공자가 그걸 알고는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1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찐따고 하고 있다가 한때 굶어 죽을 뻔도 하고 난리가 온갖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공자님도 보면 팔다가 참 사나운 분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면 3년 정도밖에 못 해보고 73세를 살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분이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천재가 또 끝까지 안 써주니까 공자가 이런 거예요. 공자님이 노나라로 돌아올 때는 저기 천하에 가서 굶어 죽을 뻔하고 고생했다가 노나라로 돌아올 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노나라에서 이웃나라에 제 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 공자의 제자가 두 사람이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노나라 군주가 보니까 아니 자네들은 공자 제자인데 지금 밖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갓집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떠돌아다니는 상갓집 개 아시잖아요. 그런데 공자 별명이 상갓집 개입니다. 자기도 내가 상갓집 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자네들이 어떻게 그 저 병법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대승을 거두는가 했더니 아니 우리 선생님께 다 기본으로 배운 겁니다. 아니 공자는 이도 예지를 가르쳤지 병법은 안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그건 기본이거든요. 기본
기본이고 진짜는 이 그 아니지만 밑바탕으로 다 배운 겁니다. 아 그래 너무너무 놀라서 그러면 꼭 너 스스로 불러와라. 그래서 68세에 다시 55세에 나갔다. 68세에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때 68세면 요즘과는 나이가 달라가지고 정말 노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해외에서 오신 그 자기가 스스로 할머니라 하면서 또 이렇게 가사를 내방 가사를 참 좋은 가사를 읽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싱싱한 젊은 분이 뭐 할머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비들거리기 전에는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인은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니고 주머니에 자기가 먹을 돈만 자기가 밥 사 먹을 돈만 있으면 절대로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한 번 없어 아들에게 만 원씩 얻어야 되고 며느리에게 만 원씩 얻어야 되고 두 발로 못 걸어서 이 짚고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 그때는 노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정신적으로 자기가 노인으로 생각하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공자가 68세에 돌아와서는 노인이라고 해서 더 쓰지 않고 국가 정책 자문위원일 때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73세까지 공자에게는 참 좋은 세월이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다 조정해서 일하고 각 나라에서 일하고 노나라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주위에 그 멀리 갔던 제자들 돌아와서 자기를 모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돌아왔더니 노나라의 젊은 엘리트들이 전부 모여가서 선생님 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해서 초기 제자가 있고 중기 제자 있고 말년 제자가 있는데 말년 제자가 말을 잘 아는 자하 자장 이런 분들입니다. 학문적으로 그대로 승진해서 고대까지 공자 학문을 계승시킨 증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를 전정을 하고 저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에 글을 남겼죠. 예, 예, 예. 그런데 역시 얘기합니다만 공자님이 예. 뭐 이 31이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는 공자님이 남기신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만 몇 마디 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이런 위대한 말씀이었어요. 이게 바로 인보지 불원이면 불효꾼다와 이것인데 남이 나를 몰아준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라 해서 나를 채우는 공부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공자고 본인이 스스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자의 정신을 이은 진짜 선비들은 그걸 실천했는데 아니 요즘 어디 가서 무슨 이런 회의를 할 때 자기 이름을 빠져먹었다고 사회를 욕하고 주천측을 욕하는 이런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군자가 못 됩니다. 소인들이죠. 소인. 스스로 소인이라는 걸 밝힌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요즘 말로 쪽팔리는 일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자는 이렇게 공자의 제자 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화이화 불이일의 절지 역불가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다. 그러면 좋은 게 좋다면 악한 놈들하고 좋은 것도 좋은 거냐? 아니다 이겁니다. 반드시 예를 가지고 예라는 칼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이게 예에 어긋나면 미래면 이런 건 쳐버리고 예를 지켰으면 다르고 친구가 이렇게 하란 말이지 좋은 게 좋다 이 위험한 말에 대해서 경고장을 던져놓은 게 노라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자는 자주 얘기할 때 공치사를 하지 마라. 공치사. 공자뿐만 아니라 노자까지도 공치사 하지 마라. 공치사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해놓은 모든 공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너 말이야 근데 사업할 때 어려울 때 내가 안 도와줬으니 너 그때 망했잖아. 지금 잘 된 건 다 내 덕이지. 이 한마디에 그냥 그동안 매듭을 줘서 빌려줘서 도와줬던 한마디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연말 고수들은 사실 한번 누구를 도와주고 난 데는 죽을 때까지 입을 떼지 않겠었죠. 그러면 상대방은 너무 고마워서 감동해서 제사까지 지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일이 많은데 유학에서는요. 유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유학이 종교라고 생각하면 이걸 좀 권하는 건데 유학이 종교 아니에요. 생활 철학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하거나 기독교를 하거나 유학을 생활 철학을 익히고 공부하고 배우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공자님 이런 말씀을 주복,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주복인데 이 주나라를 쓰는 주복인데 아무리 위대한 주공 같은 재능과 미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는 그건 인간도 아니다. 가장 공자가 경계하는 말이 교만하고 인색한 겁니다. 요즘 자세사에 보면 차라리 교만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호박공원 가서 했을 때 아무리 교만해도 계산만 잘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밥도 안 사면서 이 교만하고 인색한 사람은 그건 정말 인간 치고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 교만하고 인색하지 마라. 그 중에 한 가지 고른다면 제일 최악이 뭐냐면 인색한 거예요. 그거 힘들죠. 인색하지 않기가. 그러나 이게 성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나 다려갑니다만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문 밖에 나가면 시끄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빈입니다. 큰 대자 귀빈 빈자 대빈으로 모십니다. 이게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말 아닙니다. 자 무조건 대문 밖에 나가면 거기 큰 도로가 있는데 산업공사는 다 있습니다. 쌍놈 종 뭐 똥으로 가는 놈 뭐 채소 치는 거 가면 별별 놈 다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귀빈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여곡절을 다 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내만 잘났다고 생각, 내만 대단한 사람, 그 진짜 그 바보, 정말 바보입니다. 다 살아갈 조건이 있고 다 역사가 있고 다 귀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것을 보지 말고 좋은 면만 보라. 그게 바로 도산서원의 세계 종가의 종손이 강조하고 계신 은악 양선. 다음에 나쁜 점은 숨겨져 버리고 좋은 점은 드러내가 얘기해 주자. 이것도 이 논어에서 나오는 공자의 정신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자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그 뒤 진자금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그 당시 수제자인 자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말이지, 아니, 당신이 겸손해서 그렇지, 공자가 뭐 당신보다 뭐 낫게 보이느냐고. 자공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이랬더니 자공이, 군자는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마디만 들어보면 그 놈이 멍청놈인지 아는데, 네 한마디로 니는 평생 동안 공부했는데, 네 한마디로 니는 바보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자님을 우리가 이 미칠 수 없는 것은 하늘을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 너 사다리를 타고 하늘 올라갈, 지붕은 올라갈 수 있지만 사다리를 타고 하늘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바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님께서 만약에 정말 뜻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면 태평성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줬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그분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았다는 것을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분을 아나 모르나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돌아가심을 슬퍼했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바보야. 같이 살았다는 것을, 그분을 배웠다는 것을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치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했다. 이런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자공이 진자금을 완전히 그냥 바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날이 비춰도 진심한 건 소용없고 진심하면 못 시켜주겠죠. 날을 치고 해도 다 갑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지, 나 가야지. 그 말에 딱 맞는 말이죠. 그런데 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X 새끼 잘 가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 아프다. 좀 몇 년 더 사셨으면 내 삶에 좀 떼가지고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참 가슴 아프다.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아, 그 알고 그 유전자였고 뒤로 보면 아무나 쓰레기 같은 날이 꼭만 잡고 아주 개새끼였어. 이렇게 죽 사망 전보라도 보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든 그런 삶을 얼마나 정말 많이 썼습니까? 여러분 서양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어마어마한 스크루지 같은 무시무시한 그 저, 인간 안 되고 그 뭐 그 돈밖에 모르고 마지막에 돈을 확 잡으니까 전부 성인이었어. 위대하네, 위대하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실수했건 간에 마지막 기회는 한 번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이 공로의 가르침을 제가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는 이동원 회장님 비롯하여 참 한 분 한 분 해서 뵙고 참 절을 드리고 오늘 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인사를 보는데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출사하신 분께서 오셔서 군자지교 담, 원래 원문에는 담약수입니다. 약이나 같은 여자랑 똑같은 뜻입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그런데 그 이 구절이 뭐냐면 군자는 담담하기 때문에 갈수록 진해지고 소인은 달리기 때문에 갈 끝에 가면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절변한다. 단물 다 빨아먹고 나면 끝이에요. 이게 소인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은 여러분 언제라도 아무리 여러분 저도 술을 좋아합니다만 술보다는 아무도 물이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죽지만 물 많이 먹으면 죽었다는 사람은 세상에 한 번 보도해요. 그러니까 이 담수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이 사회단체인가를 다시 한번 그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들으니까 아까 그 회장님께 예, 그러니까 박연탁 회장님은 조금 전에 처음 와서 배웠습니다만은 1963년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아니면 내년은 환갑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600년이 되고 6000년이 되고 아까 그 자손 만대까지 이 귀한 담수회는 역사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에 업무보고와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오늘 배부된 담수회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담수회 윤리도덕선양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